의견이 다르지만 그 의견이 다른 의견이 어떤 건 더 옳은 의견이 있고 조금 더 불합리한 의견도 있는 것 같은데 뭐 이게 다이어트 할 때 뭐 포도 다이어트 뭐 이런 거 있죠? 나는 포도만 먹고 살을 뺐다. 그거는 별로 제가 볼 때 좀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왕에 다이어트를 하려면 포도 하나, 토마토 하나, 복숭아 하나 왜 이렇게 조금씩 골고루 먹고 살을 빼는 게 낫지. 한 가지만 먹고 살을 빼면 영양소가 안 맞아요. 영양소가. 내 말이 더 맞는 것 같죠?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은 양을 줄여 먹더라도 어떻게 먹고 줄여라? 골고루 먹고 줄여라. 그걸 영양의 시너지라고 그러는데 사과 하나를 먹으면 칼로리가 100이 나온다고 해봐. 그러면 사과 두 개 먹으면 몇 개 나와? 200. 그렇지. 배 하나 먹으면 100이 나온다고 해봐. 두 개 먹으면 몇이 나와? 그렇지. 그러니까 사과 하나 먹으면 100, 두 개 먹으면 200. 배 하나 먹으면 100, 두 개 먹으면 200. 이렇게 먹지 말고 사과 하나, 배 하나 먹으면 몇 개 나와? 그렇지, 그렇지. 그런데 사과 하나, 배 하나 먹으면 200 플러스 알파가 나와. 그걸 시너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절대 이 세상은 이 시너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한번 해봐, 시너지. 자, 예를 들어서 무인도 섬이 세 개가 있는데 한 섬에다 남자를 100만 명을 퍼다놓고 한 섬에다 여자를 100만 명 퍼다놓고 한 섬에다 남자 하나 여자 하나 두 명만 퍼다놨어. 500년 있다 가보면 어떻게 될까? 에? 500년 있다 가보면 남자 100만 명 있는 곳은 다 어떻게 됐어? 다 죽었어. 그 뼈만 돌아다녀. 여자 100만 명 있는데도 다 죽었어. 비만. 근데 남자 하나 여자 하나 두 명 드는 곳에는 500만 명 됐대. 왜? 계속 올라리 꼴라리 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왜 남자 둘을 안 만들고 남자 하나 여자 하나 만드는지 아시겠죠? 이거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든 건 한 명, 두 명인데 그 만든 사람이 만들어낸 사람은 다 죽은 사람 빼고도 70억이 나와 있어요, 지금. 그게 뭐라고요? 시너지. 아하, 이 세상은 어찌 보면 시너지로 유지해 가는구나. 근데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양도 한 가지만 먹지 말고 맨날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떻게 먹어라? 알기는 여수같이 잘 알아. 골고루 먹으란 말이요. 어떻게 먹어라? 골고루. 그런 골고루 먹으라고 하는 기본 상식을 배제하고 포도 한 가지만 먹고 다이어트를 했다. 이거는 너무 내가 생각할 때는 안 맞는 말이요. 똑같은 원리로 말씀도 어떤 분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시록만 설교하는 분이 있어. 아니, 좀 이상하잖아. 그죠? 말씀의 영향의 편중. 또, 어디는 뭐, 그저 성경은 비유라고 계속 비유만 얘기. 좀 이상하잖아. 아하, 하나님 말씀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설교를 들으면 그냥 듣고 잊어버린 사람도 있지만 또 꼼꼼하게 다 쓰는 사람이 있잖아. 그러면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이걸 1년하고 10년하고 30년 걸 보면은 창세기를 몇 번 했고 출애굽기를 몇 번 했고 레위기 몇 번 이거를 다 뽑아보면 나올 거라는 거지. 이해가 되죠? 예. 그러니까 물론 우리 몸에 영양소가 다 필요하죠. 예. 제일 필요한 게 뭘까?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 제일 필요한 게 에? 흐야야 흐야야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렇게 똑똑하게 말하세요.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 에? 단백질. 그렇지. 단백질. 단백질은 뭐에 많어? 콩. 그렇지. 또 고기. 그렇지. 콩에서 나오는 단백질을 식물성 단백질이라고 그러고 고기에서 나오는 단백질을 동물성 단백질이라고 그러는데 가능한 한 뭐보다는 뭐가 더 낫다? 알기는 여수같이 잘 알아. 그러니까 뭐를 많이 먹자? 콩을 먹자.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게 뭐예요? 지방. 그렇지. 지방. 지방도 필요. 그 다음에 탄수화물. 그렇지. 탄수화물은 뭐에 많어? 밥. 그렇지. 또 필요한 게 뭐예요? 바이타민. 바이타민에는 뭐에 많어? 과일, 야채. 그렇죠. 그런데 이 바이타민도 그냥 바이타민이 아니고 바이타민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하여튼 그냥 이 바이타민이 똑같은 게 아니라 이것도 엄청 다양해. 이해가 되죠? 아, 요지는 영양도 어떻게 섭취하는 게 좋듯이 골고루 말씀도 어떻게 섭취하는 게 좋다?
그런데 똑같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타민 A와 비타민 B와 비타민 C와 비타민 E가 다 필요는 하지만 양이 그렇게 많이 필요는 아닌 것처럼 성경도 왜냐하면 이게 골고루 해야 되지만 그래도 더 중요한 게 있고 덜 중요한 더 많이 필요한 영양소가 있고 덜 필요한 영양소가 있듯이 그죠? 뭔 말이 이해가 되죠? 예. 뭐 설교한다고 해서 계속 아가서만 갖고 설교하면 교인들은 맨 연애만 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그죠? 그러니까 아가서도 필요하지만 요나서도 필요하지만 어쨌든 영양의 균형. 영양의 균형. 자, 그 영양의 균형 가운데 꼭 빼면 안 될 영양소가 하나 있어. 마태복음 12장 43절 이하입니다. 자,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갔을 거 아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뭐가 나왔어요? 더러운 예, 귀신이 나왔어. 이 더러운 귀신이 어디에서 나갔다는 거예요? 예? 사람에게서 나갔다. 사람에게서 나갔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가가지고 어디를 다녀 이놈이? 물 없는 곳으로. 자, 이런 말 한마디가 이게 이런 말 한마디가 그 말의 뉘앙스가 물 없는 곳으로 다녔다는 이 말이 물을 찾아다녔다는 말이냐 물을 피해 다녔다는 말이냐? 에? 물을 뭐해 다녔다? 아, 물을 피해 다녔다. 그 왜 피해 다니까? 에? 물을 싫어하니까. 잘 들어봐요. 예. 저는, 뭐, 이렇게 좀 깨닫는 은혜가 좀 있는 것 같아. 내가 생각을 해봐도. 그게 뭐냐면, 사람이 죽으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디를 가요? 천국을 가. 그렇죠?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은 어디를 가요? 지옥을 가. 그렇죠? 우리는 어떻게 천국 가고 지옥 간다는 걸 알았어요? 그렇지. 성경을 보고 알았단 말이요. 성경을 보고. 근데 천국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천국은 하나님 보좌 앞으로 뭐가 흘러? 생명수가. 아, 그러니까 천국은 뭐가 많은 곳이다. 물이. 근데 일반 물이 아니고 뭔 물이? 생명수가. 그런데 지옥 간 부자는 거기서 뭘 달라고 그래? 물 달라고 그래. 아하. 그러니까 지옥은 뭐가 없다. 그렇지. 그러니까 쉽게 원리를 생각하면 천국은 뭐가 많은 곳이고 물이 많은 곳이고 지옥은 뭐가 없는 곳이고 그렇지. 그런데 없어도 얼만큼도 없어. 그렇지. 그런데 더 신기한 건 뭐냐면 안 믿는 사람들은 죽은 사람을 위해서 제사를 지낼 때 아무것도 안 떠놔도 뭐는 떠놔? 나는 그게 너무 놀라운 게 저쪽에서 물 달라는 걸 이쪽에서 어떻게 알았는지 신기하지. 그것도 신기하고 그걸 깨달아서 얘기하는 것도 신기하지. 그치.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뭘 안 떠놔? 왜 물을 안 떠놔? 아니 그 양반이 지금 하늘나라에서 생명수를 마시는데 수돗물 먹으러 여기까지 오겠냐 이 말이오.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가 돼. 근데 안 믿는 분들은 지가 조상 없이 어디서 나왔다고 말이야. 물도 안 떠놓고. 아니 왜 이렇게 물을 챙겨.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입장을 이해해서 구원받은 사람 입장을 이해해서 하늘나라 생명수 마시는 분이 이거 먹을 리가 없으니까 안 떠놓는단 말이야. 그러면 그 사람도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은 꼭 누구 입장을 이해해. 그 죽은 사람 지옥 간 사람 입장을 해가지고 왜 물을 안 떠놓냐고 그렇게 열을 내. 근데 더 신기한 게 죽으면 끝이라고 하면서도 열은 더 내. 예, 그죠? 죽으면 끝이라고 해놓고 제사는 왜 이렇게 챙겨? 그런데 그 물 한 방울도 있다, 없다? 없다. 그렇다면 이것이 가만히 내가 보니까 이거는 지금 더러운 귀신이 뭐를 찾아? 물을 피해 다닌 거냐, 찾아다닌 거냐, 이게 지금. 어쨌든 중요한 건 지금 이 귀신에게는 물과 가까이 올 수 있는 저기가 없다는 거예요. 피해 다녔건 찾아다녔건.
그래가지고 쉬기를 구한대. 아, 내가 그거 보고 깨달았는데 귀신도 힘든가 보다. 뭐를 구해? 쉬기를. 근데 여러분이 항상 세상을 살면서 조심해야 되고 깨달아야 될 게, 여러분이 바퀴벌레를 보면 놀래죠? 그 놀래지 마세요. 왜냐면은 내가 놀랄 때 그놈은 얼마나 놀랬겠어. 그냥 나는 놀래기만 하지 도망은 안 가잖아. 그놈 새끼는 놀래갖고 막 도망가고, 그죠? 근데 사람은 다 누구 것만 느끼지. 내 것만 느끼지 상대편을 못 느낀다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역지사지인데, 절대 여자들은 남편 때문에 힘들었다고 하지 마세요. 아우 목사님 나 정말 전이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틀린 말은 아닌데 남편도 그래. 나 목사님 나 저 여자하고 사느라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 말이 맞을까 틀릴까? 바로 맞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신랑 힘든 건 모르고 누구 힘든 것만 알아서, 반대로 뒤집으면 남자들은 자기 힘든 것만 알고 누구 힘든 건 몰라서, 한마디로 뭐가 안 돼서 그래. 역지사지가 안 돼서 그래. 자기 것만.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직장에서 뭐 아니면 뭐 이러고 오면은 아내 힘든 걸 느끼는 사람은, 아이고 여보 집에서 얼마나 힘들었어 이러면 참 되는 걸. 넌 하루 종일 집구석에서 뭔지 알았냐 너. 그게 독사의 이빨보다 더 독한 얘기다 그 말이야. 그런 말이 독사의 이빨보다. 그러니까 썩빠지게 버릇하고 욕만 뒤집어 먹는 거예요. 뭐가 안 돼가지고. 역지사지. 항상 역지사지. 시작. 역지사지. 그러니까 사람만 힘든 게 아니고 뭐는 더 힘든다. 귀신은 더 힘든다. 그래가지고 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해가로 돼. 내가 나온 뭐 어디로? 내 집으로. 이 귀신이 말하는 내 집은 결국 누구요? 사람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가 귀신의 집이라는 걸 알아 몰라? 상상도 못했지. 내가 귀신의 집이라는 걸 나는 상상도 못했지. 그놈 혼자 그렇게 생각하고 해가지고 와보니까 피고 소재되고 술이 되었어. 그러니까 저보다 악한 놈 몇을 데리고 와? 일곱을 데리고 와서. 그 아니? 이 사람 입장에서는 처음에 귀신 한 마리 들었을 때보다, 그러니까 이제 전부 몇 마리 들어온 거 이제? 여덟 마리. 그러니까 이제 더 어떻게 됐어? 상황이 악화됐지. 이거를 의학으로 표현하면 재발됐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혼자 연구를 해본 거예요. 이걸 의학적으로 표현하면 뭐라고? 재발됐어. 자, 그런데 성경은 이런 구절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이런 구절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 아마 잠깐만 써봐. 이번에는 뭐가 거해? 성령이. 성령이 어디 안에? 사람 안에. 오메. 아하. 여기서 제가 깨달은 게, 사람 안에 거하는 영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누구고? 귀신이고 또 하나는 누구고? 그렇지. 뭐 여러 가지로 다르게 표현도 돼 있지만 어쨌든 주류를 이루는 두 가지 영은 사람 안에 누가 거하는 사람이 있고 귀신이 거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뭐라 그래? 집이라고 그래. 집. 또 사람 안에 누가 거하는 분이 있고 성령이, 그 사람을 뭐라 그래? 성전이라 그래. 성전. 성전. 그러니까 여러분은 집이여 성전이여?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이하도 다시 한번 보세요.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요.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가만있어 봐. 그러면 이 성전은 하나님께 뭐요?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 그러면 이 귀신 내 집은 뭔 삶을 살까? 반대로 이거는 하나님의 뭐를 가리고? 영광을 가리고. 누구에게 영광 돌리는 삶을 살까? 아니지. 이거는 마귀야. 마귀에게. 예, 이거는 마귀에게. 마귀에게 영광.
차원이 이렇게 달라.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저는 어떤 한 가지 하나만 보면 이제 그걸 다 각도로 이렇게 연구를 해보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인간이 살면서 차원이 다 다른데 최고의 높은 차원이 영광의 차원이야. 뭐라고요? 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우주 만물을 만든 그 목적이 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그렇지,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제 저는 그게 궁금했었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성경 66권을 왜 기록을 하셨을까? 왜 사람을 지었을까? 왜 이 우주 만물을 지었을까? 많은 게 어려서부터 이런 철학적 아주 수준 있는 의문이 있었어, 내 속에. 가지고 신학교를 딱 가가지고 한 학기 끝나고 나니까 다 방학을 하니까 고향으로 내려갈 때 저는 혼자 삼각산 기도원에 들어갔어요. 성경책 하나만 딱 들고 꼭 제가 옳은 건 아니지만 제가 경험한 것을 한 번쯤 도전을 해보시기를 바라요. 가지고 성경 66권 요놈을 딱 들고 삼각산에 가서 깊은 산속에 텐트를 쳐놓고 밥 먹고 성경만 봤어. 그냥 밥 먹고 성경 보고 계속 뭐 찾으려고. 성경 66권을 기록한 목적, 내가 태어난 목적, 살아야 할 목적. 왜 사냐? 왜 그런 거 있잖아. 왜 사냐? 그거 알으려고. 어? 왜 먹냐? 그거 알으려고. 왜 먹어? 안 죽으려고 먹지. 그런 차원 말고, 안 죽으려고 먹는다는 차원 말고 좀 더 나은 차원. 그래가지고 밥 먹고 생각하고, 아이고, 보름 동안을 보니까 나는 상상도 못한 어려움이 찾아오는데 그게 외로움이었어요. 여러분, 저를 보셔. 내가 외롭게 생겼어? 나는 혼자도 즐거운 사람이요. 그냥 나는 혼자도 즐겁고 둘이도 즐겁고 그냥 즐거운 사람이요. 항상. 그런데도 보름 동안을 산속에 있어 보니까 아유, 그때 아마 우리 또래 여자가 치마만 두르고 지나갔으면 내가 청혼했을지도 몰라. 내가 결혼해 달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 부인이 안 된 이유는 그때 거기 안 지나가서 그래. 그때 거기 지나갔으면 못 살겠더라. 외로워서 울고 내려왔어요, 내가. 너무 외로워서 못 견디겠더라고. 그래서 그냥 내 방에서 성경을 보는데 사람 소리만 들려도 살겠더라고. 내가 그때도 중요한 걸 깨달았는데 왼수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다. 그래서 하나님이 남편을 다 옆에다 붙여놓은 거예요. 누구와 더불어 살으라고. 아, 그런데 어느 날 계속 밥 먹고서 보는 날 내 방에 향취가 확 내리더라고. 뭐가? 향취가 확 내리더니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어요, 내가. 중저음 바리톤 음성이더라고. 하나님 음성이 경동아, 내가 왜 성경 66권을 기록한 줄 아느냐? 내가 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줄 아느냐? 내가 왜 너를 지은 줄을 아느냐? 나의 영광을 위하여 지었느니라. 자, 밖을 탁 나왔습니다. 밖을 탁 나왔는데 그냥 수십 년 동안 보고 살았던 세상이잖아. 근데 그 세상이 달라 보이는 게 이게 이 나뭇가지가 이게 바람결에 이게 나뭇가지 흔들리잖아. 이게 알고 보니까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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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야, 나뭇가지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비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새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온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드러내는데 딱 썩어버린 게 하나 있는데, 사람만. 죄 때문에. 그거를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아! 그러니까 이놈의 귀신은 사람을 뭐를 짓게 해서? 죄를 짓게 해서 뭐에서 떨어뜨리 만들어버려? 영광에서, 영광.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오신 말씀이 뭐해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 말은 죄짓지 마라. 죄에서 돌아서라. 그런 문자적 의미도 있고, 더 중요한 게
너를 통해서 나타내야 할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고 사는 삶을 돌이켜라 그 얘기예요. 그 순간 제가 두 가지를 깨달았는데, 아이고 우리 하나님은 참 영광에 욕심이 많으시구나. 두 번째, 오메 이런 은혜는 아무나 깨닫는 은혜가 아니겠구나. 그때 두 가지를 깨달은 거야. 그때부터 이제 내가 왜 먹어?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왜 살아? 설교를 왜 해? 온 포커스, 이 초점이, 허브, 중심이 딱 어디에 꽂혀 이제? 그렇지, 그렇지. 하나님의 영광. 시작. 그럼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은 그 영광이 내게 필요한 모든 은혜와 축복으로 다가오게 하시는 줄로 믿습. 이제부터 이제 왜 먹냐고 물어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먹는다고. 왜 사냐고 묻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산다고. 이게 아주 그냥 몰라, 더 중요한 설교가 뭐 지어내면 있을지 모르지만 하여튼 내 수준으로는 더 이상은 없어. 내가 깨달은 지금까지 내 수준으로는 그냥 옷을 왜 입어? 아니 내가 우통 벗고 설교하면 성경에 있어. 우통을 설교 시간에 우통을 벗지 마라. 없잖아. 그렇지만 우통을 벗고 설교하면 하나님 영광이 가리지. 장목사 돌았나 보다. 여기가 무슨 해운대인 줄 알고 우통 벗고 난리도 아니더라. 그게 뭐가 가려? 그러니까 이제 오늘부터 이것이 죄냐 아니냐 이게 째째하게 따지지 말고, 자, 이 영광을 붙이면 영광의 법이라고 해봐. 무슨 법? 이 영광의 법 바로 밑에가 은혜의 법이요. 은혜의 법. 무슨 법? 이 은혜의 법 바로 밑에가 양심의 법이야. 무슨 법? 이 양심의 법 바로 밑에가 율법이야. 율법. 무슨 법? 이 율법 바로 밑에가 헌법이야. 헌법. 무슨 법? 그렇지. 내가 그냥 지어냈어. 이런 말이 꼭 있는지는 몰라도, 아, 뭐 말이라는 게 별거요. 지어내면 되는 거지. 그런데 헌법 밑으로 내려가는 삶은 그게 바로 금수 같은 삶입니다. 이 금수가 뭐가 금수냐? 헌법 밑으로 내려가서 살게 하는 게 금수예요. 이 헌법 밑으로. 이거는, 이 헌법은 어디서 나온 법이요? 이거는 세상에서. 이 율법은 어디서 나온 거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으로만 사는, 율법보다 나은 게 뭐요? 양. 왜 이런 거 있죠? 감옥에 앉아 있지만, 법을 어겨서 감옥에 앉아 있지만, 뭐는 떳떳한 사람이 있어? 양심은. 그렇지. 그런데, 감옥은 안 갔지만 자유롭게 살지만 항상 뭐가 걸리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양심의 법과 율법이 같이 가기도 하지만 뭐 할 수도 있다. 부딪힐 수도 있다. 그럴 때 어떤 게 더 나은 법이다? 양심. 그래서 나온 말이 있어. 몸 펴는 것보다 마음. 그러니까 자유롭지만, 몸은 자유롭지만 뭐가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 있고? 양심이. 그게 누구냐? 죄 짓고 안 들키고 사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살인을 했는데 안 들켰어. 그 화성의 그 사람. 아마 모르긴 해도 그 사람은 몸은 안 들켜서 자유롭게 살지만 계속 꿈에 가위는 눌리고 그럴 거예요 아마. 뭐가 자꾸 걸려서. 양심의 법이. 그러니까 본인도 갈등할 거야. 자수를 하고 양심의 자유를 누리는 게 낫냐, 그냥 숨어 살면서 안 들키고 사는 게 낫냐, 그런 갈등 속에서 양심을 따라가는 걸 수준이라 그러는 거야. 양심을. 그 양심 위에가 무슨 법이 있어? 은혜법. 은혜의 법에는 용서가 있어. 용서. 뭐가 있어요? 근데 율법은 뭐가 없어? 용서가 없어. 용서가. 율법은. 은혜법이면. 근데 이 은혜의 법보다 차원이 높은 게 뭐예요? 영광의 법이야. 그런데 영광의 법에 살아야 할 교회와 크리스찬들이 세상 법보다도 못한 대로 내려가면서 문제가 생긴다. 이거죠. 이것이 지금 교회가 가져야 할 문제, 풀어야 할 문제. 아하, 아 법도 뭐가 있다? 법도 뭐가 있다? 수준이 있구나. 나는 여러분, 그러면 영광의 법에 사는, 영광의 법의 수준에 사는 사람이 이런 걸 범하고 살겠냐 그 말. 이제 항상 이것이 법에 걸리는 거요, 안 걸리는 거요, 그렇게만 따지지 말고
저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요, 가리는 거요, 그것도 꼭 물어보시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뭐를 나타내고 산다? 그럼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존경하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깨닫게 하는 게 크리스찬이에요. 그 사람들 마음속에는 다 누가 계신 사람들? 성령이. 그래서 뭐를 이룬 사람? 성전을 이룬 사람.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놈의 귀신은 왜 오고 성령님은 왜 오냐? 간단하잖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얘기해 줬잖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시작. 도적이 그만. 가만 있어봐. 이놈의 귀신을 성경은 뭐라고 그래? 이 도적놈이 오는 것은 첫째 뭐하고? 도적질하고 그 다음에 죽이고 그 다음에 멸망시키려는 것뿐이고 그 다음에 내가 온 것은 내가 누구요? 예수님, 성령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요. 아멘. 예. 그런데 이놈의 귀신 역사하면 자꾸 뭐 해가? 죽어가. 그러니까 자꾸 죽어가면 깨달아. 아, 이거 뭐가 역사하는 거 아니요? 귀신이. 자꾸 살아나면 아, 이거 뭐가 역사하는 거예요? 이거 성령이. 그러니까 여러분 심령이, 가정이, 직장과 사업이, 교회가, 교회마다 막 무슨 역사로? 성령의 역사로 막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막 뭐 해야 돼요? 살아나야 돼. 살아나야 돼. 그런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사람은 몇 단계가 있다? 3단계. 첫 번째 질문. 그러니까 빠진 건 벌써 표가 나는 거예요. 사람이 1번이냐? 2번이냐? 3번이냐? 예. 이 1번을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어? 세상 사람. 세상 사람. 예. 불신자. 1번이냐? 이 사람을 전도해서 데려오면 뭐라고 그랬어? 2번. 교인은 교인인데 거듭나지 못한 교인. 한마디로 짐승으로 말하자면은 염소. 이 사람은 1위. 예. 한 번 더 데려와야 돼. 이 사람을 갖고 뭘 받게 해야 돼? 성령을. 그러면 이 사람 뭐가 돼? 제자. 예, 그 다음에 뭐 한 사람? 거듭난 사람. 이걸 뭐라 그래? 양. 자, 여러분은 이리여, 염소여, 양여. 시작. 그럼 뭐여? 무슨 양이 그렇게 싸나워? 무슨 양이 그렇게 싸나워? 아니요. 재지 키울 때 보면 이건 양회가 아니요. 맞아요, 틀려요? 아니요, 당회 할 때 보면 이건 양회의가 아니야. 아니, 당회 할 때 무슨 양이 그렇게 싸나워요? 무슨 양이 그렇게 대들어요? 잘 들으세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어떻게 의견이 다 똑같겠어요? 다를 수 있어요. 나는 나쁘다고 생각하네. 의견은 달아. 중요한 거는 다른 의견들을 다 만장일치로 가면 좋고 아니면 다수결로 가면 되는 거야. 다수결로 가면 되는 걸 왜 그렇게 막 길이 받아? 그거는 이건 성령의 역사도 아니요. 민주주의 역사도 아니요. 이거 뭐요, 이거? 그냥 자기의 본색이 드러나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고 내가 조심스럽게 묻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점점 정체가 드러나는 것 같으지? 네. 그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잘 들으세요. 요 1번, 2번까지는, 1번, 2번은 뭔 영향을 받냐? 에베소서 2장 1절의 영향을 받는다고 그래요.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그만! 이 세상 뭐를 쫓아? 그러니까 이 세상 풍속을 쫓는 사람은 지금 어디 가서 다 앉아있어 지금? 해운대 가서 앉아있어. 무슨 지옥을 가서 앉아있어 또? 뭔 말을 해도 이렇게.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를 따라가? 세상 풍속을 따라가. 그 다음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뭐가 역사해?
영이 역사한다고. 영이 공중권세 잡은 자의 영이. 그 공중권세 잡은 자의 영향권이 와. 근데 3번은 달라. 3번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 이하입니다. 아따, 어쩌면 이렇게 성경이. 아이고, 고린도전서 2장 10절. 예. 잘 봐봐요.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만. 가만 있어봐. 뭘로? 그렇지. 성령을 받아야 성령으로 보여줄 거 아니오? 성령을 안 받았는데 어떻게 성령으로 보여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뭐하느니라?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위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어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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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 있어봐. 이거를 뭔 영이라고 그래? 그렇지. 세상의 영, 세상의 영,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 온 영. 오메, 하나님께로 온 영이 뭔 영이요? 그렇지, 그렇지. 성령, 성령 여기 있지. 하나님께로서 온 영, 하나님께로서 깨로서 온 영. 아, 그렇지. 하나님께로서 온 영 반대는 뭔 영이고? 세상의 영. 하나님께로서 온 영을 받은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니 오직 뭘로? 성령에 가르친 것으로 가니 신령한 일은 뭘로?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어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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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람은 뭔 뭐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그렇지. 육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 저희에게는 뭐에게 보임이요? 가면서 봐. 지금 해운대 백사장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 뭐하고? 에? 이리하고 염소하고. 에? 여기도 지금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 뭐하고? 염소하고 양하고. 그러니까 염소는 이쪽 갔다 저쪽 갔다 그래. 염소는 이쪽으로 왔다가 저쪽으로 왔다가 그래. 이리는 저쪽으로 가고 양은 이쪽으로 오고. 자,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겁니다. 해운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는 어떻게 보일까? 지우지 마세요. 우리를 어떻게 보여? 아이고, 야, 세상에. 뭔다고 교회당에 가서 쭈그리고 앉아 있다냐? 어떻게 말을 해도 편하게 앉아 있다. 그러면 백사장은 뭐 하고 있냐? 모래 파묻혀 있다. 모래 파묻혀 있어. 그러니까 저들이 우리를 볼 때는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 마. 이런 일은 뭘로야 분별을 해? 아우, 이거요. 아우, 이걸 그냥 안타까운데. 지금 육신으로 보니까 저들은 전부 지금 수영복 입고 자빠져 뒤집어져 있어. 우리는 지금 옷 입고 있고, 이거를 육신으로 보니까 영안으로 확 걷어보면 저쪽은 짐승이 바글바글하고 이쪽은 하나님의 양들이 바글바글하고 그렇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저는 운동을 좋아해요. 새벽 예배 끝나고 가끔 운동장에 가서 축구를 해요. 좋아요, 나빠요? 훌륭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한 30분, 1시간 차고 와야 되는데 계속 차고 있어. 그러면 내 안에서 누가 그만 집에 가라고 그래. 성령님께서 이제 그만 차고 가라. 그래, 그때 오면 그 사람은 판단받을 게 없대니까. 알아서 딱딱하니까. 근데 안 가고 있으면 자꾸 내 속에서 뭐가 가라고 그래요, 이제. 양심이 자꾸 가라고 그래요. 그때도 안 가면 내가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나 집에 가야 되는데 이러고 있네. 그래, 자기가. 자기가 그래요. 아이고, 나 집에 가야 되는데 이러고 있네. 그래도 안 가면 이제 누가 승질내가지고 데리러 와. 그러면 마누라 말을 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때 아 여보 몇 시인데 볼 차고 있어 빨리 와. 그러면 아이고 알았어 이러고 가면 괜찮은 거. 저놈의 편내는 창피하게 데리러 오고 있어. 이제 이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나는 내가 교인이 아니니까 내가 목회자의 입장에서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은 여러분식으로 이해를 하고 나는 내 식으로. 예를 들어서 교인 중에 한 사람이 등록을 했어. 그러면 내가 신방을 가야 돼, 안 가야 돼? 당연히 가야지. 아주 훌륭해요. 그런데 계속 가면
예? 계속 가면 아무 일 없었어. 아무 일 없었다니까? 손도 한번 잡은 적 없어. 그냥 단순히 뭐 하는 것 뿐이요. 계속 가는 것 뿐이요. 그러면 잘 들으세요. 계속 가면 누가 마음속에서 그만 가라고 그래. 성령님이. 그러면 딱 안 가면 돼. 근데도 계속 가면 두 번째는 아이고 내가 생각해도 너무 자주 가는 것 같아. 에, 그런데 그래도 계속 가면 자기가 아이고 왜 자꾸 내 그 집을 너무 많이 가네 그래. 그러면 이제 누가 말려. 그게 누구요? 사모님이. 사모님이 말릴 때는 그냥 말리는 게 아니고 들었어 소문을. 목사님이 그 집을 너무 자주 가신다고 소문을 들었어. 그러니까 여자가 그냥 말하는 것 같아도 나름 느끼고 뭔가 들었으니까 여보 그 집 이제 그만 가. 그러면 그게 누구 음성으로 듣고 하나님 응 알았어 여보 하고 그게 신경 쓰게 했네 미안해 이게 훌륭한 거예요. 너 지금 목회를 못하게 하냐? 내 아무 일 없었다. 그래 아무 일 없었어. 근데 왜 열내냐? 근데 왜 열내? 잘 들으세요. 화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냐 그 말이에요. 화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냐 그 말이에요. 그럼 그러니까 옳고 그름만 따지지 말고 단순하게만 생각하지 말고 복합적으로 내가 아무리 오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면 안 하는 게 그걸 성숙이라고 그래. 그거를 성숙이라고. 그냥 나는 내가 목회자니까 내 입장에서 얘기해봤어. 자 여러분 얘기해볼게요. 여러분 여자가 나이가 40이 넘으면 막 나가고 싶어. 독이 올라서 막 나가 막 나가 막 어, 그래서 여기도 왔는지도 몰라 지금 막 나가. 그러면 막 나가서 놀다 보면 성령님께서 그만 집에 들어가라 감동이 와. 그때 들어가면 진짜 그 사람 신령한 사람이요. 그런데 계속 놀아. 그러면 자기 마음이 아이고 나 집에 가야 되는데 그래 양심이 그래도 놀아. 그러면 이제 자기가 자기 입으로 그려. 나 집에 가야 되는데 이러고 앉아있네. 자기가 그려. 그때 안 가. 늦게 들어오면 신랑이 화냅니다. 너 지금 뭔 짓 거리하고 다니냐? 그때 여보 미안해. 여기 얘기하다 보니까 깜짝 늦었어. 그러면 되는 거예요. 나 못 살아 내가. 내가 못 살아 내가. 어? 내가 지금 이 나이 먹더라 당신한테 이렇게 감시받아 가면서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다니지 못하고 내 못. 너 왜 열내냐 지금? 잘 들으세요. 늦게 들어와서 나가서 남편이 그런 게 아니고 들어와야 될 때를 잊어버리고 다녀서 그러는 거예요. 나간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들어와야 될 때를 적어도 신령한 사람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신령한 사람은 누가 가르쳐주는 대로 살아. 그런 사람은 일거수 일투족이 그냥 훌륭함으로 그게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크리스찬의 삶은 일거수 일투족이 그냥 훌륭함으로 그게 신령한 사람이야. 그런데 크리스찬의 삶이 요것도 먹는 삶을 산다 그 말은 아직 신령한 사람이 아니고 육신에 속한 사람이고 아직 염소 같은 삶 아니 더 나아가 금수 같은 삶은 아니냐라고 조심스럽게 묻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참 제가 목회하고 목사로서 정말 중요하게 깨닫는 구절이 저 구절이에요. 신령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을 짓을 하지 않는다. 쉽게 내가 모든 걸 판단하고 살아야지 남편에게 지적받는 삶을 살지 말고 아내에게 지적받는 삶을 살지 마라. 적어도 그렇게 살면 당신은 먼 사람은 아니다. 신령한 사람은. 오늘 그런 크리스찬들이 세상에 많아질 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게 바로 성숙인데 그게 좀 부족하지 않냐. 내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